자, let's learn the vocabulary. 1번, achieve, 성취하다. She achieved her goal in the Olympic game. 자, 그래서 그녀는 성취했다. 그녀의 목표를 어디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올림픽 게임에서.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appealing. 자, 매력적인.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the package tour가 주어져. The package tour is more appealing. 자, 그이 여행에서는 아마 패키지 여행이 더 매력적인 것 같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이죠. 자, at least는 최소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let's clean the classroom at least twice a week. 자,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이죠. twice 두 번. 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최소한 무엇을? 자, 교실을 청소하자라는 권유죠. 자, 4번,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자, 그래서 be willing to, 이 비동사가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she's willing to help others with a smile. 자, 그녀는, 자, 다른 사람들을, 자, 미소를 띤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blood pressure, 혈압입니다. He had high blood pressure. 그는 고혈압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저혈압은 당연히 low blood pressure가 되겠죠. 자, 6번, butcher, 정육점 주인입니다. 자, 그래서 the butcher began to sell pork. 자, pork는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자, 그래서 그 정육점 주인은 자, 돼지고기를 팔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begin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말이죠. 자, 7번. cause는 무엇을 야기시키다, 초래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자, V. 자, 동사. 자, 근데 이건 명사로서는 원인이란 말도 있죠. 원인. 명사로 쓰이면. 자, 그래서. 자, 무엇을 야기하다. The disease is caused by a virus. 자, 그래서 그 병은 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야기되어진다,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자, 8번, come up은 다가오다입니다. 자, there are several other events coming up 했을 때, several other events가 주어가 되겠어요, 이 문장에. 자, 그리고 coming up이 현재 분사로서 뒤에서 events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개의 다른 이벤트들이 있다, 행사들이 있다. 이벤트는 행사, 이런 말이죠. 자, 이럴 때이 대열을 우리는 유도부사라고 하죠. 이 주어를 유도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9번, consist of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The committee consists of 10 members. 자, 위원회는 10명의 구성원으로 자, 구성되어져 있다. 또는 10명의 멤버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자, the committee라는 것은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집합명사죠. 여기 단수로 받았죠. 3인칭 단수로. 10번. consume은 먹다, 소모하다입니다. Watching a boring movie will consume your precious time. 했을 때이 precious는 소중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동명사 주어가 이렇게 나왔고요. ing. 자, ing를 써서 동사에 ing 붙여서. 자, 그래서 지루한 영화를 보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다 먹어버릴 거예요. 써버릴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consume은 쓰다, 소모하다, 먹다. 자, 이런 말이죠. 자, 11번. contain은 포함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how much juice does this bottle contain? 자, 했을 때 this bottle이 주어죠. 자, contain이 동사죠. 자, how much juice가 목적어인데 의문사 때문에 요 앞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 병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주스가 들어가나요? 또는 이 병은 얼마나 많은 양의 주스를 담을 수 있나요? 자, 담다, 포함하다. contain. 자, 12번, definitely. 분명히, 틀림없이. The singer definitely tries to change her style of songs. 했을 때, 자, 그 가수는 확실히 이렇게 부사가 들어갔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자, 그래서 그 가수는 확실히 tries to change. 바꾸려고 노력한다. 무엇을? 자신의 노래 스타일을. 이렇게 되는 거죠. Her style of songs. Okay? 자.
만약에 자기의 옷 입는 스타일을 그러려면 her style of clothes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자, 13번 dine은 동사로서 자, 식사를 하다라는 말입니다. The lonely man only wanted someone to dine with him. 자, 이렇게 했을 때그 외로운 남자는 까지가 주어져 단지 원했다. 이런 말이죠. 누구를 누군가를 원했어요. wanted의 목적어죠. 어떤 누군가 하고 to 부정사가 뒤에서 someone을 수식했죠. 그래서 자신과 식사할 누군가를 원했다. 단지. 자, 이런 말이 되겠죠. The lonely man only wanted someone to dine with him. 오케이. 자, 자,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due to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죠? 뭐 thanks to 자, 이런 말도 있죠.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덕분에.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뭔가 부정적으로 뭐 때문에 자신이 늦었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thanks to는 좀 부적절하겠죠. 아, 그리고 owing to 자, 이런 말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나오는 그 표현은 이세 가지가 있다. Thanks to, due to, owing to 뭐뭐 때문에. 자, due to rush hours, he was late for the show. 자, 그래서 rush hour 혼잡 시간이죠. 혼잡 시간 때문에 그는 쇼에 늦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Emphasis on 뭐뭐에 대한 강조라는 자 명사죠. 명사 이거는 N입니다. 자, 그래서 they placed great emphasis on the individual's freedom. 자, 그래서 place emphasis on 하면 수거죠.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다. 그런데 약간 emphasis를 또 많은 강조를 했다는 의미로 또 great를 앞에 놓았어요. 그래서 자, emphasis를 great로 또 강조하는 거죠. 그들은 자,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 크게 강조했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되겠죠. They place great emphasis on the individual's freedom. 자, 넘어갑니다. 자, 16번 equivalent 하면은 어디 어디에 동등한, 어디 어디에 상응한, 똑같은 이런 말이에요. 근데 뒤에 이렇게 전치사 to가 딸려오죠. 자, 보세요. A mile is equivalent to about 1.6 km. 자, 1마일은 여기서 어는 1이에요. 그래서 한 개니까 1마일은 1.6km와 동등하다,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e equivalent to 자, 어디 어디에 동등한, 상응한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죠. 자, 11번 factor는 명사로서 요인이죠. 요인, 원인. 자, endless practice was a main factor of a gold medal in the game. 자, 그래서 endless practice 끝없는 연습은 주어죠. 끝없는 연습은 그 경기에서 그녀가 금메달을 딴 주요 요인이었다. 메인 팩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금메달을 딴 주요 요인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Endless practice was a main factor of a gold medal in the game.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8번. 자, foment는요, 발효되다라는 자동사예요. 그쵸?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죠. 이 목적어가 없고 바로 이렇게 조건절이 왔네요. 그쵸? 자, fruit juices ferment if they are kept for too long. 자, 만일 for too long.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자, 보관한다면, 보관되어진다면 하고 수동으로 쓰였죠. are kept. are kept 이렇게. 자, 그래서 과일 주스는 아주 오랫동안 보관되어진다면 발효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발효되어진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gain weight 하면은 체중이 늘다라는 말입니다. 체중이 늘다. 자. 오케이. If you have hamburgers every day, you can totally gain weight.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일 당신이 매일매일 햄버거를 먹는다면 당신은 여기서 분명히 totally 하면 absolutely, surely 뭐 이렇게 또는 definitely 방금 전에 나왔죠. 자, 그래서 자, 당신은 확실하게 체중이 늘 거예요. 이런 말이죠. You can totally gain weight. 아니면 you will totally gain weight.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grain 하면은 곡물이에요. 곡물. The
The bread made from whole wheat grain. 자, 그래서 그 빵은 통곡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오류가 있네요. is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자, made가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The bread is made from whole wheat grai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곡물이 whole wheat grain이에요. 21번. Have an impact on. 자, have an impact on 하면은 무엇무엇에 영향을 주다예요. 자, 그래서 the price has an impact on the sales rate. 자, 그래서 price는 가격이죠. 가격은 the sales rate는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에 영향을 준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has an impact on 하면은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2번, heart disease 하면 심장병이에요. heart, 심장이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Regular exercise may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자, 규칙적인 운동은 매일은 뭐뭐 할수 있다 정도로 가능이니까. 가능성, 조동사. 자, 그래서, 심장병이죠. heart disease, 심장병의 위험을, 자, 위험이죠. 위험, risk.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23번. hearty 하면은 푸짐한이에요. 푸짐한. 자, 그다음에 보면은 Korean food is hearty and highly nutritious. 자, 그래서 한국 음식은 푸짐하고, 그리고 영양가도 높다. highly nutritious. 높은 영양가를 지닌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highly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형용사죠. 부사가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Korean food is hearty and highly nutritious. 자,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24번. influence는 영향을 주다입니다. 자, 그래서 she was influenced by her English teacher 했을 때 수동태죠. 이런 게 be influenced by. 그래서 그 여자는 그녀의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5번 ingredient 재료 성분이라는 말입니다. But the seller, put the remaining ingredients.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for는 만들기 위해서라는 문맥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남아있는 remaining ingredients, 남아있는 재료들이죠. 남아있는 재료들을 넣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But the salad, 우리가 이렇게 샐러드 만들 때 남아있는 걸 이렇게 넣고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죠. But the salad, put the remaining ingredients. 자, 이렇게. 이런 문장이 됐고요. 26번. iron 하면은 철분이죠. iron. 자, 보세요. Poor nutrition decreases the levels of iron and vitamin B.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양 부족이죠. Poor nutritions. 자, 영양 부족은 줄인다. 이런 말이죠. Decreases. 줄인다. 이렇게 3인칭 단수니까 S 붙었죠. Levels of iron and vitamin B. 자, 그래서 철분과 비타민 B의 수치. 여기서는 수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시겠어요? 수치를 낮춘다. 줄인다. 이런 말이죠. 영양이 부족하면은 철분과 비타민의 수치가 낮아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Life expectancy 하면은 기대 수명입니다. 자, 보세요. They calculate the life expectancies of different social groups.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계산한다. calculate 하면은 계산한다라는 동사입니다. The life expectancies of different social groups 해서, 자, 다른 사회적 집단들이죠.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들의, 자, 기대 수명을 계산한다. 그들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life expectancy, 여기서는 복수니까 이것도 복수를 만들어줬네요. expectancies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28번, nutritious, 영양가가 높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The avocado juice is both nutritious and delicious. 자, 아보카도 주스는 자, both A and B죠.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이다. 자, 영양가도 높고 자, 그리고 맛도 좋다. 아보카도 주스는 영양도 있고 맛도 좋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방금 전에 우리는 이 앞에 하일리가 들어간 그런 말도 보았죠. 여기서는 뺐네요. 자,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29번, obesity 하면은 비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A diet that is high in fat and sugar can lead to obesity.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식단이에요. 식단. 자, 그래서 that에서부터 sugar까지일까? 다이어트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이죠. 자, 지방과 당분이 높은 식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과 당분이 높은 식단은 자, 비만으로 이끌 수 있다. 비만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 can lead니까. 자, lead to 하면 어디 어디로 이끌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30번 orderly 하면은 정돈입니다. order라는 게 질서, 순서 이런 말이니까 여기 l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orderly 정돈된. 자, 보세요. I sorted the information into orderly categories. 자, 나는 정리했다. 이런 말이죠. 분류했다. 정리했다. 그 정보를 무엇으로 정돈된 범주들로 categories 하면 범주들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눠서 정리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I sorted the information into orderly categories.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1번 overall 하면은 전반적인 총체적인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The overall situation is getting better.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자, 간단한 말이죠. 자,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전반적인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better를 무엇으로만 바꾸면 되겠어요? worse.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쵸? The overall situation is getting worse. 하면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도 쓸수 있겠네요. 32번. palate. 미각. A Korean dish could delight foreigners' palate. 해서, 자, 한국 음식은 외국인의 미각을 delight, 기쁘게 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는, 자, 기쁘게 한다는 말은 미각을 더 돋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3번, paradox, 역설. We can face the paradox of time. 여기서 time은 시대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face, 직면할 수 있다. 그 시대의 역설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었네요. We can face the paradox of time. 자, 그쵸?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또 이거를 space로 바꾸면 뭐가 되었어요? 우리는 공간이죠. 자, 시대, 그리고 여기 공간, 공간의 역설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렇게 영어라는 것은 패턴을 알고 그 단어를 교체하면서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죠. 34번 페이스트리. 그래서 보겠습니다. It is a pastry well known for its unique crescent shape.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페이스트리인데, well known for,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무엇무엇으로 유명한 페이스트리다. 이렇게 된 거죠. 무엇무엇으로 유명한, known for, 무엇무엇으로 유명한, its unique crescent shape. 그것의 독특한, 초생달 모양으로 유명한. 이렇게 된 거죠. 이 crescent는 여기 초생달이란 말입니다. 35번. Peasant 하면은 소작농이죠. The victims were from a group of poor peasants. 자, 그 희생자들은 어디 어디 출신이었다. were from이니까. 자, 그래서 가난한 소작농 집단 출신이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The victims were from a group of poor peasants. 희생자들은 가난한 소작농 집단 출신이었다.
자, 파일은요, 동사로서 쌓다, 뭐 포개다 또는 그렇게 놓은 쌓아놓은 더미가 되겠습니다. The man piled all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카운터는 여기서 계산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남자는 계산대에 all the groceries, 모든 식료품들을 쌓아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쌓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7번, please는 기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You can't please everybody. 자,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38번, portion, 일부 부분입니다. 자, portions of land were used for farming. Farming은 농업이죠. 농사죠, 농사. 자, 그래서 portions of land, 그 땅의 일부분은 자, 농사에 사용되었다. were used, 사용되었다. 이런 말이죠. 수동태로. 자, 그 땅의 일부분은 농사로 사용되었다. 이런 말이죠. 39번, prediction 하면 예언 예측입니다. 동사형은 당연히 요것을 빼면은 동사가 되겠죠. predict, 예측하다. 자, 보겠습니다. Her predictions turned out to be accurate. 자, 그 여자의 예측은, 자, turned out to be 하면은 무엇무엇으로 드러났다, 판명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present 하면은 제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The museum is presenting an exhibition of paintings by Da Vinci. 자, 그래서 그 박물관은 presenting, 전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더 어울리겠네요. An exhibition of paintings by Da Vinci. 다빈치의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Presenting an exhibition. 자, 그래서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Exhibition 전시를 제시하고 있다.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Presenting an exhibition. 41번. Prevent는 예방하다입니다. Regular exercise helps prevent weight gain.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준사역 동사 help가 나왔고, 그래서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prevent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예방하도록 도와준다. prevent, 예방하도록 도와준다. 자, 규칙적인 운동은 몸무게 증가를 예방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이죠. 예방하다, 막다. 42번, protein, 단백질. 자, 보세요. Cover your plate with vegetables and protein. 자, 그래서 여기서는 cover라는 동사가 명령문으로서 채우세요. 이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 당신의 접시를 무엇으로? 이런 말이 되겠죠. 무엇으로? 야채와 단백질로 채우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43번, rate, 비율입니다. 비율. Her purse rate dropped suddenly.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그녀의 맥박이에요. 맥박. 이 purse가 맥박이거든요. 맥박이 뛰는 그 맥박 속도, rate. 이렇게 되겠죠. 이걸 그냥 통틀어서 맥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His purse rate, 그의 맥박이 dropped suddenly. 갑자기 떨어졌다. 이런 말이죠. dropped는 떨어졌다. 근데 여기까지가 동사인데 ped 붙은 거죠. 자, 갑자기 떨어졌다. 자, saying은 속담 격언입니다. The man always called it saying.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call it 하면은 인용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quote 인용하다라는 말인데 인용했다로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남자는 항상 속담을 인용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our 하면은 신 이런 말이에요. 시큼한. 자, this apple tastes a bit sour. 자, 그래서 이 사과는 약간 신맛이 난다. 이런 말이죠. taste a bit sour.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specialize in 하면은 무엇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어디 어디에 전문성을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보세요? Most of the staff specialize in the care of children. 자, 그래서 그 직원의 대부분은 이 the staff은요, 집합명사로서 그 직원들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 직원의 대부분은 specialize in the care of children. 자, 그래서 care of children 하면은 육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육아를 전문으로 한다. 자, 되겠습니다. 47번 staple 주식입니다. 주식. 이 주식은 뭐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주로 먹고 사는 음식을 말해요. 주식. Bread, an important staple, is often purchased rather than home-baked.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빵은, 그리고 동격의 컴마죠. 자, 중요한 주식인 빵은 이렇게 되는 거죠. is purchased. 자, 구매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구매를 하면 빵집에 가서 구매를 하죠. 그렇죠? 어디에서 굳이 안 쓰더라도 빵집에서 구매되어진다. rather than은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보다는 이런 말이에요. home baked. 자, 그래서 집에서 그 빵을 굽기보다는 사람들이 빵집에 가서 더 많이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rather than home baked. 그래서 브레드는 집에서 구워주기보다는 더 많이 빵집에서 구매, 더 종종 구매되어진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timulate는 자극하다, 활성화시키다. The article can be used to stimulate discussion among students. 자, 그 기사는, 그 글은, the article은 어떤 신문 기사나 어떤 글을 말합니다.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하고 투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위해서. To stimulate는 자극하다. 이런 말이죠. 촉진시키다. 자극하다. Discussion among students. 자,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토론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49번, strength, 기력, 힘, 체력. 자, swimming can help you build up your strength. 우리 여기 준사역 동사 또 나왔네요. 사역 동사, 목적어, 준사역 동사,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자, 그래서 수영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힘을 기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your strength, 당신의 힘 또는 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wimming can help you build up your strength. 자,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이 build up 앞에 to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Swimming can help you to build up your strength. 자,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이 help를 우리는 준사역 동사라고 하죠. 준사역 동사. 자, 50번. Take the trouble 하면은 수고를 아끼지 않다. 이런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예문을. My friends want to take the trouble to get the tickets. 자, 내 친구들은 want to take the trouble. 자, 수고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에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뭐 하기 위해서?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표를 구하고 싶어 한다. 그런 뉘앙스로 쓰인 거죠. My friends want to take the trouble to get the tickets.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다르게 또쓸 수가 있죠. 만약에 티켓을 job으로 바꾼다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들은 그 일을, 그 직업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My friends want to take the trouble to get the jobs. 뭐든지 여기 목적어를 바꿔 넣을 수 있겠죠. 자, 51번 tiny 하면 very small. 작은이에요. Aren't you even a tiny bit tired? 자, 그래서 여기서는 a little bit이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그래서 aren't you even a tiny bit tired? 너 아주 조금 더 a little bit. 자, 이렇게 조금도 안 피곤하니? 이런 말이죠. 조금이라도 even 강조한 거죠. 그래서 aren't you even a tiny bit tired? even a little bit tired? 그래서 조금도 안 피곤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52번 trick. 비결, 요령이에요. 자, 그래서 she gave me the trick of making peanut cookies. 자, 그래서 그 여자는 나에게 gave me the trick of 하면 비결을 알려주었다. 무엇하는? 자,
땅콩 쿠키죠. 땅콩 쿠키를 만드는 비결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트릭, 어떤 트릭인지 뒤에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of를 동격의 of라고 합니다. 자, 53번. visually 하면은 시각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Books for children have to be visually exciting. 자, 그래서 아이들 책은 뭐뭐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재밌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흥미진진한, exciting.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많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Books for children have to be visually exciting. 오케이. 이 54번. 자, well-being 하면은 행복, 복지,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after an hour of jogging, I feel physical well-being. 자, 보세요. 그래서 1시간을 조깅한 후에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fter an hour of jogging. 1시간을 조깅한 후에 나는 육체적으로 아주 행복을 느낀다. 아주 몸이 좋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I feel physical well-being. 오케이? 여기서 physical은 육체적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5번. What's more? 게다가 이런 말이에요. 게다가 what's more? 자, what's more? This camera is a limited edition. 자, 그래서 게다가 이 카메라는 한정판이다. A limited edition. 한정판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